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름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날이 더워져 가지고 이제는 좀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실 추천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몇 가지를 추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틴 리네입니다. 요틴 리넨 실은 작년에도 되게 많이 사용하셨고 올해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용을 아직 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틴 리넨 실은 산네스관에서 나온 실이에요. 요 산네스관의 틴 리넨은 코튼 53%, 그리고 비스코스 33%, 린넨 1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색상은요, 키트, 라일락,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입니다. 제가 요 키트는 라일락도 요두 가지는 다 지난 3월에 TTT 사이트에서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했었고요. 여기 요 텐린의 블랙은 작년에 여름에 리네아에서 직접 샀었습니다. 당연히 요때보다 직구를 했을 때가 훨씬 쌌습니다. 근데 직구는 아무래도 배송료가 있다 보니까 많이 살때 싸지 조금 살 때는 하나도 안 쌉니다. 요세 가지 색상을 잘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광택감이 확연하죠. 이게 블랙이라서 광택감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 틴 리네가 올해 나올 때 광택감이 조금 더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작년에 사뒀던 요 블랙을 꺼냈던 이건 크게 광택감이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올해 산틴 리넨은 광택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건 아무리 해도 지금 광택감이 안 느껴지시잖아요. 위치의 차이가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해도 광택감이 거의 없는데 요두 가지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동생도 똑같은 색상을 작년에 산 것과 올해 산게 있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산 실이 훨씬 광택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그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광택감이 있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라일락 색상으로 저는 지금 벌룬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벌룬 가디건은 제가 겨울에 이미 두 번을 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따로 작업기를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 소개할 때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벌룬 가디건이 좀 만드는 형태가 특이하죠? 넥을 먼저 뜨고 여기 어깨 요 선을 만들면서 양쪽으로 막 늘려나가고 슝로우를 엄청나게 해주다가 요렇게 이제 앞뒤 판을 나눠서 뜨고 나중에는 여기 암홀이 완성이 되면 여기서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쭉 떠내려가는 형식입니다. 저는 지금 4mm로 뜨고 있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틴 린에 5mm로 라넌 큘러스를 떴었는데 그때 김뜨개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엄청 많은 분들이 뜨셨었잖아요. 그때 저도 동참을 해서 떴는데 그게 찰랑찰랑하니 너무 좋기는 한데 좀 늘어져요. 틴린에는 실 특징이 늘어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그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번에는 바늘을 조금 줄여봤어요. 아무래도 바늘이 커서 구멍이 좀더 커지면 늘어짐도 더 심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4mm로 뜨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넥 부분도 마코 잡기를 했습니다. 롱테일 캐스트온을 해가지고 최대한 늘어짐이 없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넥이 올라오는 형태거든요. 약간 반목티 같은? 근데 제가 넥을 짧게 떠가지고 조금 내려와요. 거기다가 틴린의 실이 늘어짐이 있으니까 더 내려오겠죠? 그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고,
혹시 몰라서 S 사이즈로 떴어요. 제가 이전에는 두번다 X 스몰 사이즈로 떴는데 이번에는 혹시 몰라가지고 스몰 사이즈로 떴습니다. 게이지가 아무래도 워낙 작다 보니까. 아,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세탁을 해서 되게 찰랑찰랑해요. 이게 세탁 전과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세탁 후가 조금 더 훨씬 찰랑한 느낌이고요. 이거는 블랙 색상인데 이 광택감 느껴지시나요? 이 광택은 여기 제가 라라뜨개에서 샀던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반짝이실을 합사해서 뜬 거거든요. 이렇게 같이 뜨면 되게 예쁠 줄 알고 합사를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하나도 안 예쁘더라고요. 그냥 계속 같이 떠도 왔다 갔다 이렇게 떠도 뭐 어떻게 떠도 안 예뻐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블랙 색상은 블랙 색상 그대로 그냥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mm로 스와치는 냈었습니다. 아닌가 이거 3.5인 것도 같아요. 지금 느낌이 확연히 다른데 얘는 되게 찰랑한데 얘는 딱 힘이 있는 게 얘는 3.5mm로 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4mm로 떴는데 다른 건가?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때 만사가 귀찮아서 기록을 하나도 안 해뒀더니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요 실은 요렇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 이거는 50g에 220m이고 바늘은 3mm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데이 티를 요거 틴린의 3mm로 뜨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저도 떴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물분리를 한그 시점인데 너무 안 자라서 그게 원래 뜨개 로그를 찍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내가 두달 동안 이걸 찍는 건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도 다 삭제를 하고 미련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 여름쯤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볼 때마다 너무 마음 아프니까 이번에는 따로 소개는 안 해드릴게요. 제가 인스타에 사진으로 올렸던 적이 있는 그 친구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실은요, 오밀조밀 자파전의 아터제 코튼 레이스입니다. 요 실은요, 오밀조밀 자파점에서는 명화 컬렉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실중 하나입니다. 명화 컬렉션이고, 특이하게 피마 코튼 100%로 이루어진 실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레이스 아닌 것 같아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색상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근데 구입을 하고 어떤 실이랑 합사를 하면 좋을까 하고 제가 가진 실로 합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실로 합사를 해도 다 마음에 쏙 드는 건 없고 요 매력을 딱 제일 잘 살려준다라는 느낌이 드는 실이 없었어가지고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먼저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키트 색상이랑 합사를 했어요. 산레스반의 틴린의 키트 색상 요렇게. 요거 두 개를 합사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광택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뭐 별로인 것까지는 아닌데 이게 서로의 매력을 잘 살려주는 조합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요거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합과 세 번째 조합은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실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은 이렇게 예쁘게 와인딩이 돼서 왔죠. 오밀조밀 자파점에서는 와인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처럼 타렛이 감는 게 귀찮아서 뜨개의 진도가 막히는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타르가 모양은 예쁘지만 감는 게 너무너무 일이잖아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런 저에게 너무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실이 엄청 많아졌죠? 다음은 열매달 이틀 시리즈입니다. 먼저 열매달 이틀에서 가장 유명한 여름 실은 뭐니뭐니 해도 여름 방학이겠죠?
저는 여름방학을 작년에도 한 3콘 정도 구입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구입한 색상은 지금 보여드릴 친구는 요 베리페리와 블루입니다. 크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블루는 그때 용량 미달 세일을 해서 판매를 하실 때 구입을 해서이고요. 베리페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실 올라올 때 바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요 여름방학 실들은요, 코튼 70에 폴리에스테르 30으로 구성되어 있고 400g에 1600m입니다. 4mm 추천이고요. 실 형태가 다들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사용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I코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탄성이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얇아지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뜨는 맛이 있다고들 하고, 근데 또 이것 때문에 뜰때 살짝 코가 안 예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4mm로 뜬 건데 밑에는 제가 다른 레이스 양을 합사를 한 건데 두개 색감이 바탕색이 엄청나게 비슷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 서로의 예쁨을 잘 살려주는 조합은 아닌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위에는 베리페리 한 겹으로 그냥 떴습니다. 이한 겹이 훨씬 예쁜 것 같죠? 이게 스와치를 뜰 때까지는 진짜 크게 티는 안 나는데 메리야스 편물로 쭉 떠보면 조금 코가 안 예쁘게 나오긴 하거든요. 저도 이걸로 작년 여름에 퍼프티를 한번 떴었어요. 그게 무한 메리야스로 뜨는 옷이잖아요. 근데 좀안 예쁘게 나왔어요. 손땀이 예쁜 분들은 괜찮겠지만 저처럼 손땀이 예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요 여름방학과 메리야스 조합을 오히려 무늬가 있는 옷을 떴을 때 훨씬 좋은 것 같고 특히 비친 무늬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런 메리야스 편물의 예쁘지 않은 모습이 좀덜 드러나니까 저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름방학으로는 메리야스 편물 말고 무늬가 들어간 걸 주로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친구는 요 노리 콘사입니다. 노리 콘사는요, 코튼 67, 린넨 12, 나일론 21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0g에 660m입니다. 긴 이유는 얇기 때문이에요. 실이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두 겹을 3.5에서 4mm 사용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납작한 느낌이죠? 살짝. 많이는 아니에요. 살짝 납작한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광택이 조금 있습니다. 뭐, 뜰때 되게 많이 느껴지진 않고요. 이건 화이트 색상인데, 설명에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실인데, 간절기에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얇잖아요. 얇아서 합사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아터제와 합사를 해 보았습니다. 아터제랑 합사하려고 샀었어요. 이렇게 서로 두 개를 합사하면 예쁠 것 같아서 샀는데 뭐 괜찮기는 한데 제가 원했던 느낌은 아니었어요. 서로 한 겹씩 해서 4mm로 뜬 건데 별로인 건 아닌데 제가 원했던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이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더 커요. 더 큰데 제가 볼실로 감아놔가지고 지금 요만큼밖에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 콘사는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아직은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실 굵기가 얇아서 진짜 여름 실뜰때 너무 얇아서 한겹 정도 얇은 거 같이 합사하고 싶다 할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또두 번째로 다른 실도 같이 합사를 해봤거든요. 그건 바로 비즌달입니다. 요거는 비즌달 문 스카이 민트 색상인데요. 요것도 괜찮기는 한데, 이거야 하는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색상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얘가 테이프 양이라고 하죠. 이렇게 납작한 실을.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색상 말고 느낌이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합사했을 때.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살짝 광택감이 있거든요. 머서라이즈드 코튼 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공된 코튼이래요. 그래서 이제 코튼을 가공하다 보니까 코팅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옷으로 뜨면은 좀 구조감이 잡혀서 그런 옷을 뜰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프릴이나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 때 그런 구조감을 잘 잡아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로 제 마음대로 지금 뜨고 있어요. 이건 도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제 마음대로 뜨고 있어요. 바텀업인데요. 아마 이것도 뜨개 로그도 없을 거예요. 그냥 진짜 제 마음대로 뜨고 있는 거여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찍고 싶어지면 찍을 수도 있어요. 요즘 찍고 있는 것들이 다 완성도 안 될 것 같고 고민도 많고 해가지고 어느 날 노선을 바꿔서 이걸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산 열매다리틀의 여름실은 요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사거의 보물린입니다. 제가 이거는 동생한테 선물 받았다고 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요 실은 제가 놀이콘사랑 합사를 한번 해봤어요. 두 개 합사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둘 다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합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사거 보물린이 코튼 65, 린넨 35인데 50g에 210m 정도예요. 이것도 얇죠? 근데 2.5에서 3mm 정도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화이트 색상이에요. 근데 약간 금색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광택감이 있고. 일단 0번 화이트 색상입니다. 근데 이걸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합사를 해봤더니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4mm로 떴는데 이게 괜찮기는 한데 약간 애매해요. 더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울리기는 하지만 굳이 합사해서 쓰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겨울이었으면 이 정도 두께가 괜찮은데 여름이어가지고 합사할 거면 바늘 사이즈를 키우든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을 하는 굵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예쁘긴 하네요. 하지만 사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제가 보물린 뜻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틴린의 뒤에 띠지를 가만히 보니까 보이세요? 55% 보물, 14% 린. 이게 코튼이랑 린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물, 린, 코튼, 린넨. 그래서 이름이 보물린인가 봐요. 코튼, 린넨, 보물린. 이게 핀란드어인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북유럽 어딘가의 언어겠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은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하네요. 북유럽에서 샀지만 이태리에서 만든 실이네요. 네, 그럼 저는 여름 실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이 훨씬 더 많고 다양하면 좋았을 텐데 되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요 정도 실을 소개해 드렸을 때 여러분이 구입을 하시고 또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름에도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뜨개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